더덕구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더덕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칼로 내두 꼭지 부분을 잘라 칼을 돌려가면서 껍질을 벗깁니다. 적당한 크기로 도막을 내어 편으로 썰어서 소금물에 담깁니다. 파는 칼집을로 다지고 마늘도 꼭지를 제거하고 슬라이스 오브 채썰어서 곱게 다집니다.
참기름과 간장의 3대 1 비율로 유장을 만들어 두고 양념장은 고추장, 다진파, 다진 마늘, 설탕, 깨소금, 참기름을 넣어 젖어줍니다. 소금물에 담궈둔 도둑을 건져 물기를 제거하고 젖은 면포를 덮어 방망이로 밀어줍니다. 접시에 유장을 살짝 발라주고 가지런히 올려놓습니다. 골고루 유장을 발라서 재웁니다. 석쇠를 달구어서
식혀두고 키친타올에 식용유를 발라서 골고루 닦아줍니다. 유장 처리한 더덕을 석쇠 위에 가지런히 올려서 촛불 구이를 합니다. 만들어둔 양념장에 물을 약간 추가하여 농도를 맞춘 뒤 양념장을 골고루 발라서 석쇠 위에 가지런히 올려 앞뒤로 골고루 익혀줍니다.
양념이 부족한 곳에 다시 한번 골고루 발라서 물 위에서 굽습니다. 양념이 남았을 때또 부족한 곳에 살짝 발라줍니다. 다시 살짝 구워서 완성 그릇에 전량 담아서 제출합니다.